연애 3월을 하고 있어요. 자, it 비인칭조 들어가면서 자, October 뭐죠? 10월. 그죠? 10월의 중반이었다. Miss Taglia는 깨달았습니다. 뭐라는 것을? She needed to find. 자, 찾아야 했다는 것을. 새로운 방법은 어떤? To 부정사 쓰면 to deal 이고, of 다음에 ing 써가지고 동명사 dealing with. 자, deal with 하면 무엇을? 대하다, 다루다 이런 말. 여기서는 사람 아니니까 다루는 것을. 그쵸? 어떻게 다뤄야 돼? 무엇을 다뤄야 돼? Behavior. 행동이 어떤 행동이죠? One of her first grade students. 자, 1학년. 그녀의 1학년 학생들. 선생님인가 봐. 그쵸? Lisa. 자, Lisa는 이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인가 봐. Lisa had. 자, had a hard time 하면, have a hard time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온. 첫 번째 날에. 그쵸? 여기서는 ing가 없구나. 자, 학교 첫 번째 날에 그녀는 울었어요. 왜? 1학년이니까. 그치? Didn't want her 오형식 그쵸? 그녀의 엄마가 to leave her 그녀를 떠나기를 at school 스쿨에서 결국에 eventually Lisa was comfortable with her mother 그쵸? With her mother leaving 그쵸? 여기 오지라고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죠.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comfortable 하지 않았어요. But had taken to clinging 그쵸? 자, 그리고 had take to는 뭐뭐 하게 되었어요. 뭐뭐 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미스 테글리아의 cling to 여기다 이제 주황색 하나 할까? cling to. cling to 하면은 매달리다. 붙잡다. 이러면서 자, 미스 테글리아를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붙잡게 되었어요. 그렇죠? aside from 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라는 뭐뭐를 뭐뭐은 별, 이거 좀 말이 어렵지만 변론으로 하고 좀 이상하죠. 뭐뭐을 제쳐두고 제쳐두더라도 자, feeling irritated and pressed for time 자, 이거의 주어는 누구죠? 누가 느끼는 거지? 없지, 따로 없지 여기서 동명사의 주어는 뭐라고 했지? 자, 소유격이나 아니면 목적을 써야 되는 따로 없으니까 이거는 Miss Taglia 그렇죠? 주절에 있는 주어죠 Miss Taglia는 선생님은 자, 약간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시간 때문에 약간 촉박하게 느낀다, 느끼고는 있긴 했지만, 그쵸? Wanted to encourage. 그치? 그녀를 5형식이구나. 여기가 5형식이에요. 여기 wanted는 3형식이지만, 자, 어떻게 되기를? 자, 더 independent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네. 그쵸? 무슨 뜻? 독립적인. 그치? 더 독립적이 되도록, 뭐라고 할까나? 격려. 그치? 격려하기를 원했다. 그치? 자, 이 친구한테 특별히 그렇게 하는 데는 짜증난다 보다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자 그렇지만 그랬다 어디로 갈까요? 다음날? 뭐 있어야 다음날이지 그치? 자그 다음에 리사 excited this 뭐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어디야? D죠 그녀는 원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 어떤 방법? 이번엔 to를 썼지 그치? 자 5형식 help contribute and feel까지 그쵸? 자 리사가 좀 기여를 하고 그리고 좀 자기가 중요하게 느끼도록 이 형식이니까 여기가 자기를 설명하죠 자기는 바로 리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는 거야 그쵸 어떻게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죠 as a part of the class 자 기여를 하고 좀 느끼는 거 제가 중요하게 느껴서 자 여기까지 이게 원래 엔드가 이렇게 연결되진 않지만 맞아요. 여기 가로가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끝까지 가야 되네. 자, 뭐 하기보다, 자, 잠깐만. 됐고요. 뭐 하기보다, depending on. 그쵸? whether라는 거는 whether 되면 뭐뭐 하기보다 이런 말이에요. 자, depending on. 무슨 뜻?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말이지. 자, 단지 미스 테글리아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 뭘 위해서? attraction. 자, attraction 아니죠. attention. 주의, 주목. 그리고 그 다음에 편안함. comfort. 자, 위로, 위안. 그쵸?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의존, 이 선생님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자기가 좀 중요한 사람으로 그쵸? 이런 것으로 바랬는데 결정했습니다. Take advantage of 보세요. 활용하다. 무엇을 활용하다. 자, upcoming. 여기구만. 그쵸? 왜? on이 나왔고 아직까지 안 나온 거니까 다가오는 이런 말이죠. upcoming. 다가오는 프로젝트가 있어. 자. 클래스를 위한 그것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결정했어요. There was, 있어요. A lot of preparation.
준비가 많아. 뭐 할? 자, 이루어져야 할. 자, 뭐 같은? such as paper sorting. 자, 서류 정리. 그죠? sort 하면은 분류하다 이런 말이에요. 서류 분류, 뭐 정리. 자, 이런 거나 아니면은 distributing. 자, 이거는 이제 나눠주다 이런 말이죠. 나눠주다. 배분하다. 그죠? 물품들을 나눠주는 거. 그치? 여기서 나눠준다기보다 이렇게 배분하는 거네. 저 어디에다가 각각의 저 별개의 용기에다가 컨테이너 용기에다가 자, 이런 것 같은 이런 준비 작업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리사에게 뭐에 대해서 taking on 자 이것을 맡다 그래요. 무엇을 맡다. 티바칭 저 이 일을 좀 맡아줄래. 저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ask 매동식 오형식. 자 그녀가 뭐 하도록 파트너를 고르도록. 그녀를 도와줘. 와우 대박이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서 허는 누구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This one. 이게 글씨인 것 같아서. 어? That's right. 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녀가 어떻게 하도록? 밑에 안 넣을게요. 그럼 당연하지. 자 choose. 뭐 한다고? 선택하던 거 선택하도록. 아 이거 했잖아. 몰라. 자, 내 말은 이 허가 누구라는 이걸 물어보고 있었잖아. 그렇죠. 당연히. Yes, Lisa. 자 넘어가면서 자 그럼 아 리사가 나왔구나. 그럼 리사가 아니고 이게 처음 읽었잖아. 그러니까 리사가 아닌 거로 고르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 예스. 소리 내도 되지만, 그죠? 왜냐하면 일단 this 프로젝트가 나왔고, 그리고 어디로 어느 면을 보나 이거는 결론적이야, 그죠? 자, 리사는 되게 신나했어. 뭐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식이네, 그렇지? She immediately. She는 누구? 리사, 그죠? 즉시 느꼈어요. 중요하고 자기가 쓸모가 있다고, 그죠? She was thrilled. 흥분한, 그죠? 흥분을 느끼는 전율한 좋은 느낌이야, 그죠? 자, 여기서 투명사 물어보겠다. 오늘 배웠으니까. 자, 이 투명사 무슨 용법일까? 명형 부 중에서 뭘까요? Yes, 부 중에서 오늘 배운 말이 안 말이 입에 안 익죠? 부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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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 중요한 아니지만 그냥 이게 지금 감정의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막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아주 막 너무 좋아했어. 신나했는데 이게 뭐 할 수 있어서 좋아했어. 선택할 수 있어서. 선생님 너무 현명하다, 그렇지? 네가 해라 그럼. 선생님 제가 왜 해야 되는데? 너니 고를 수가 있단다. 그랬더니 약간 권력 부여 느낌. 자, 함께할 친구, 그렇지? 자, 그래서 물었어요. 자, 이거 누구야? 그녀가 미스 테글리아에게 아이디어. If 인지 아닌지 제니 could be her partner. 좀 그냥 막고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제니가 제 파트너 해도 돼요?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동의하고 저 선생님은 동의하고 물었어요. 아 물었어 아니야. 물지 말고 뭐 하는 거죠? 오형식이죠? 부탁했어요. 보여? 그렇죠? 자, 이 두 소녀가 서로 어떻게 meet with her 그녀를 만나라. 여기서 그녀 누구지? With her. 네, 함께. 당연히 뭐야, both girls가, both of the girls가 만나야 되니까 선생님이네, 그쵸? 그쵸? 야, 너네 막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 만나야 돼. 뭐 동안에? recess. 우리 아까 recession 하면 불황, 뭐 이런 거였죠. 관계 침체였잖아. 근데 recess 하면은 이거죠.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혹은 뭐 이런 것도 돼. 점심시간도 되고. 자, 쉬는 시간에 나를 만나라. 그쵸? 그쵸?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what needed to be done. 그죠? 그럼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remind 뭐야? remind A. 오브비. 근데 오브 말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땐 대신 쓰지. 자,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 했어요? 자, 그들에게 뭐 하라고? They would need to come directly to their classroom. 뭐 한 후에? 잠깐만. 자, 상기시켰습니다. 그치? 다시 알려줬어요. 자, 뭐 하도록 그들이 they would need to. 자, would need to. need to라는 거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냥. 자, 와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줬어요.
바로 디벌트가 직접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교실로 와. 뭐 왜? Get off라는 거는 내리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 다음 날 아침에 뭐 하기 위해서 to begin the project. 그렇지? 뭐 좀 놀다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바로 와. 자, 다음 날 아침이야. 와우. 자, Miss Taglia was pleased. 와우. 또 물어보자. 이게 뭐라고? To 부정사 부감원 시작. 부감원. 오케이. 자, see. 자, 두 개의 미소 짓는 얼굴을 어디에서? At her door. 그녀의 문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It was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이었어. To begin the way. The day. 자, 왜 그랬죠? 원래는 뭐였어? 엄마 가면은 선생님을 cling to. 선생님에게 매달려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얼굴에 스마일을 띄고 장착하고 옵니다. During the day and the days that followed. 그럼 계속되는 그 날 동안에 미스 태글리아는 눈치챘어요. Marked. 아, marked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뚜렷한 이라고 적으세요. 뚜렷한 표현. 이게 중급에 어디 나올 거야, 단어에. 그래서 뚜렷한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디에서? 리사의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 그녀의. 어? 이 그녀 누구죠? 리사니까. 지금 여자는 3명밖에 안 나와. 리사하고 설마 제니와의 관계가 아니겠지. 자, cling to였는데 이제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저 선생님일 거야. 그걸 체크하면서. 자, the rest는 무조건 나머지야. 알았죠? 그래서, 자, 그 클래스의 나머지. 아, 무조건 아니겠지. 당연히 휴식도 있으니까. 자, 나머지와의 관계. 나머지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리사는 no longer 무슨 뜻? 더 이상 뭐뭐 않는. 사실 부사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 no more. 똑같은 말, no more. 자, 그 다음, no를 not하고 any로 바꾸세요. 그래서 일단 적어줄게요. 자, not any longer. not anymore. 다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더 이상, 뭐뭐 안타. 아, 안타? 안는? 원래 안아?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부사니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더 이상 뭐야? 그녀의 teacher에게만 집중하지 않아. 단지. 자, 날의 법이에요. 여기 안에 날이 있는 거니까. 그쵸? 자, 뭐 하고 있어? 찾아. 방법을. 뭘 방법을? 방법을. To be involved with her classmates. 그의 반 친구들과 함께 할. 그쵸? 이게 뭐 함께 관련을 짓다 원래란 말인데. 서로 함께 할. 그쵸?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이제 같이 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답이 뭐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당연히 D 갔다가 DCB였네. 저 DCB 5번이고 C번이었고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거 맞죠? 3번이에요? 리사는 뭐라고 쓴 거지?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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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담감을 느꼈다. 여기 burden. 그죠? 자, burden, burdensome. 그리고 부담감, 부담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burdensome 하면. 자,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18번부터 32번까지 자 이거 끝내고 한번 얘기할까? 아니 아니야. 나영이 들으니까 어쨌든 한번 읽어봤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33번부터 끝까지 만약에 앞에를 잘 못 봤다 그러면은 실적 읽어봐봐. 많이 안 바래요. 자, 여기까지.